도로시 체리와 토토꾸미, 허수아비, 그리고 양철나무꾼은 에메랄드시를 향해 다시 길을 나섰어요. 에메랄드시는 아직 멀었나? 왈왈! 덤벼라! 무슨 일이야, 꾸미? 어? 왈왈! 왈왈! 덤벼라! 덤벼! 이 자식이 어디 조그만 강아지한테! 야! 어여! 어여! 내 코요! 주먹 맛 좀 더 볼래? 미안해! 제발 그러지 마! 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냥꾼무리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래, 아니면 내가 뭐하러 그러겠어. 하긴 의외로 더 약하더라. 으휴, 나도 알아. 내가 겁쟁이라는 거. 용기를 키워야 하는데 나는 동물의 왕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저런, 사자가 용기가 없다는 건 슬픈 일이야. 그만 울어. 너도 우리랑 같이 오지에게 가서 용기를 달라고 하자. 정말 고마워. 그 전에 사과해. 특히 토토 꾸미한테. 꾸미야, 미안해. 너희들도 내가 다 미안. 괜찮아, 멍멍. 도로시 체리와 토토 꾸미,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그리고 사자는 에메랄드시를 향해 다시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평화도 잠시, 늑대떼가 나타나 도로시와 친구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 으악! 쟤네들 뭐야? 서쪽 마녀가 보낸 게 분명해. 살아서 돌아갈 생각 마라. 일단 꾸미랑 허수아비는 뒤로 가 있어. 제리, 내가 앞장설게. 다들 물러서. 이야, 완전 멋있는데? 사자가 보고 배워야겠는걸? 뭘, 별거 아니야. 에메랄드시에 가까워진 도로시 체리 일행은 크고 깊은 강을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여기 어떻게 건너가야 하지? 자자,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이리 모여봐. 구독, 가자. 좋아요 눌러줘.